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초대석 진행의 윤우경입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각각의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태어나 성장하고 또 온 힘으로 그 인생을 살고 어느 시간쯤이 다가오면 이제는 그 인생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열 준비에 빠지기도 하죠. Retire, 타이어를 바꿔서 새로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CHTV 초대석 오늘은 이 시간에 17년의 목회를 마치고 새로운 도전 앞에 서 계신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목사님 본래 LA 분이 아니시라고 들었습니다. 멀리 다른 타주에서 오셨다고요? 네, 제가 미시간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33년 살았습니다. 우와, 네. 근데 목회는 17년 하셨습니다. 33년 속에 숨겨진 그 또 17년을 빼고 나면 그때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 저는 원래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마스터를 하고 나서 네. 제너럼으로서 자동차 아하. 회사로서는 당시 제일 큰 회사였죠. 그 회사 본부가 디트로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직장 생활을 한 8, 9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한 것이 12년에 13년. 네. 그리고 목회 17년 했으니까 와. 계산을 하면 그렇게 네. 되는 거죠.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아, 저는 그 컴퓨터에서 특별히 네트워킹을 했었기 때문에 1987년에 한국 커스터머들과 미국 커스터머를 상대로 해서 네트워킹하는 회사,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인데 이름이 ITC 코퍼레이션입니다. 그 회사를 네. 한 13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다 계산을 해보면 목사님이 굉장히 숫자적으로 연세가 많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안 많아 보이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은퇴하실 분이 아니란 생각이 들 만큼인데요. 아, 제가 재작년에 목회에서 은퇴했는데 네. 지금 현재는 만으로 71살 막 지났습니다. 우와,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아유, 이제 앞으로 또 활약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 retire하고 새로운 필드에 또 새로운 장소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캘리포니아로 네. 미시간 그 추운 곳에서 여기 늘 사시사철 따뜻한 곳으로 오셨는데 얼마나 큰 변화예요, 인생에. 그렇죠. 네, 도전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들 앞에 이렇게 맞닥뜨리셨는지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네.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날 때 네. 젊은 목사님에게 넘겨주고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가능하면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멀어지자. 아하. 새로운 목사님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자. 그래서 제가 짐을 싸가지고 우선 떠난 거예요. 제 딸이 네. 캘리포니아 와서 산 지가 한 3, 4년 됐기 때문에 무조건 일로 왔습니다. 아무런 이삿짐도 안 날리고 네. 이게 와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는데 와서 보니까 앞으로 여기서 남은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이 저희들을 붙잡게 되고 아마 그 사역 때문에 나머지 삶은 여기서 지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목사님을 시카고, 미시간 쪽에서 이곳까지 방문케 하시고 여기에 묶여서 이제 이곳에서 살겠다고 작정하게 만든 그 사역은 그럼 어떤 것일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곳에 와서 사실 어느 교회를 갈까 걱정을 좀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왕에 그 젊은 목사님들 하시는 교회에 제가 참여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도 있고 혹시라도 바더가 될까 그런 생각이 네. 있었는데 마침 제가 한 25년 정도 교제를 한 이세 목사님이 계세요. 아하. 그분이 텔버신학교 나와서 처음에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미시간에서 그분을 불러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유스 리트리스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하, 목사님 그러셨군요. 참 좋아가지고 네. 그분하고 교제를 계속했었는데 여기서 엠베스 철치라는 교회를 시작했는데 멀티 에트닉 철치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랬군요. 그게 9시 예배였어요. 아침 9시 예배. 네. 그런데 거기서 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제가 이제 사실은 그 대학원을 여기서 디민을 골든게이트에서 마쳤는데 거기서 티칭을 하면서 만난 그 동기생이 하나 있는데 그래요. 그 사람이 저보고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갔다가 네. 거기서 저하고 나이가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목사님인데 예. 네네. 남상국 목사님. 아, 남 목사님이요. 네네. 예. 아,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하고 동갑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어느 교회를 나가냐고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아 그러지 말고 한국 목사님들 모이는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아하. 그래서 2시 반에 비엔나 파크에서 모이는
One Hope Church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예. 거기는 놀랍게도 목사님과 사모님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아하, 예. 어떻게 보면 교회의 성격이 하나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네. 그 교회에 나가서 저는 그래도 마음껏 한 우리말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그러는 게 좋아서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셨군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들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저처럼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계시고 네. 또 교회가 없으신 목사님들. 목회지가 없으신 목사님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지만은 마음속에 항상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네. 목회지 없으신 목사님들이나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기존 교회를 잘 못 다니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부담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분 왜 오셨나 하는 생각도 혹시 품게 될까 봐 어쩌면 가장 좋은 솔루션이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네. 전부 다 거의 다 따로 사역을 하십니다. 아하. 이제 매일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주중엔 못해도 주말에는 양로원에도 가고 멕시코에 가서 선교도 하시고 아, 예. 어떤 분들은 제일에 가시는 거예요. 아. 그 거기에 제일을 가시는 두 목사님과 두 사모님이 계셨어요. 네. 그분들 얘기를 듣다가 저는 제일 사역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재소자 사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감옥 사역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 그분들이 오렌지 카운티 제일에 토요일마다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나도 한번 가보자.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참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가는 날부터 저희가 훅합이 됐습니다. 우와, 거기 젊은 사람을 만나면서 저는 미시간에서 한국 2세들이 감옥에 있다는 생각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한인들 대상 한인들이죠. 네네. 저희들은 뭐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지만은 제일 사역을 하면서 그분들이 쫓아가는 걸 쫓아다니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한국인 2세들이에요. 한국 2세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국 사람의 살인범이 4명이 나옵니다. 아, 이게 네. 한국 2세들의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 제가 네.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부터 저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변하고 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되면서 네. 이거는 안 되겠다. 아. 우리가 발 벗고 나서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나가기 시작하게 그랬군요. 된 겁니다. 예. 결국 그 만남과 이 책을 또 쓰시기 시작하시고 결국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자 했던 이 락 미니스트리의 탄생의 징조가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되는 아, 거죠. 네. 자, 이 락 미니스트리 어떻게 그 탄생 배경과 또 여러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얘기를 하려면은 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지난 이 책의 한 챕터에 그 얘기가 나오지만은 작년 9월 첫째 주일날 재작년이네요. 네. 2017년 9월 첫째 주일날 같이 제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만나던 그 죄수 한 사람이 나오게 됐어요. 아, 이제 출소를 한 거군요. 출소를 한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소하는 사람마다 저희들은 뭐를 권하냐면 제가 나가는 엠베스드 처치에 참여하기를 저희가 권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2세들이 영어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모시는 것보다는 어색하고 우리가 네. 마침 한국 2세 목사님, 레이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마침 9시 예배를 가니까 해서 네. 이제 9시 예배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한 청년이 거기 예배에 참여를 한 거예요. 9월 첫째 주일날. 출소하자마자. 얼마나 네.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늘 거울, 유리 사이로 전화로만 만나다가 이 친구하고 악수를 하고 껴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 아버님을 모시고 왔어요. 아버님은 1세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 난 목사님 설교 반뿐이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내 아들이 교회 나온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오겠습니다. 네, 네. 그 두 분이 매주 그렇게 참석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청년을 갖다 제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교회에 싱글 미니스트리를 책임지는 목사님한테 연결을 시키고 그래요. 또한 소그룹에 연결을 시켜서 전부 다 이제 잘 돼가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네, 네. 딱 2개월 만에 그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왜요? 11월 첫째 주일 네. 안 나타난 거예요. 아, 그 청년이. 그 청년과 아버지는 저희들이 도착하기 전에 예배 시간 전에 항상 와서 기다리던 사람들인데
11월 첫째 주일 안 나타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텍스트로 물어봤더니 아 목사님 이번 주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다음 주에나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아버님하고 라또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제 아들이 마약을 다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말해서 저희가 이 제일 사역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것 갖고 저는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다른 목사님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지만은 많이 그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네. 작년 크리스마스 날 제 딸이 제가 제일 사역, 감옥 사역을 하는 것을 알고 책을 두 권을 저한테 그 줬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중에 한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은 When Prisoners Return이라는 책이었어요. 조그만 책인데 네. 그 책은 누가 썼냐면 Pat Nolan이라는 이 캘리포니아의 하원 의원이었어요. 그래요. 그 사람이 그 횡령에 그 인발브가 돼가지고 감옥 생활을 25개월 합니다. 와, 네.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아니 그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네. 이 사람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 나오자마자 정치를 포기하고. 이 지금 프리즌 미니스트리 제일 큰 것이 찰 콜슨 목사님이 시작한 프리즌 펠로십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조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 속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제가 솔루션을 발견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실패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recidivis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recidivism이라는 말이 뭐냐면 재범이라는 거예요. 재범. 재범률. 지금 현재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미국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230만 명이에요. 네, 큰 숫자입니다. 네. 그런데 가석방된 사람까지 포함하면 440만 명이 넘어요. 미국의 이 감옥 인구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네. 그런데 매년 60만 명이 출소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 중에 67.8%가 3년 내에 다시 체포돼요. Recidivism. 이 재범률이 이렇게 높다는 네,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그 친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팻 놀런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교회가 세 가지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세 가지가 그 뭘까요? 세 가지가 무엇인가. 네. 첫째는 뭐냐 하면 영어로 우리가 assimilation, 이 society assimil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사회에 대해서 너무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들, 우선 감옥에서 오래 있다 나온 사람들은 driver's license도 없습니다. 건강보험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먹고 잘 데도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또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멘토의 문제예요. 네. 제가 이 감옥에 가서 만나면서 놀라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이미 권사님, 장로님, 네. 집사님들의 자녀예요.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미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들에게 멘토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맨 처음에 만난 19살짜리 지금도 제가 그 친구를 멘토로 하고 있는데 네, 네. 저하고 저는 71살, 걔는 19살인데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지만은 멘토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왜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빅브라더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까? 그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네. 하여간에 그래서 교회가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멘토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마약 재활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통계에 의하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다 마약에 관련돼 있고 중독 상태입니다. 아니어도 그렇게 되고. 그렇죠. 기었다면 또 더 그렇게 되고. 물론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마약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면은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를 교회가 발벗고 나서야 된다. 이거를 팻 놀런이라는 사람이 글 속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그 책을 읽고 나서 마음속에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러고서 이제 그때 생각한 것이 락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락이라는 것은 L-O-C-K. 락입니다. 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L-O-C-K라고 그러면은
아 이거는 자물쇠구나. 그럼요. 제일 먼저. 감옥에 들어가 네.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locked up이라고 그러는 locked up people.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 그래서 사역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네. 저는 미시간에 살았기 때문에 미시간 주변에 오대호가 있어요. 맞아요. 아 네. 그럼 물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오대호에 가면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이제 오대호가 물 높이가 다 틀려요. 아, 각 호수마다. 네. 네.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뭐냐 하면은 온타리오하고 이리호가 만나는 데가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그렇죠. 네. 거기에 그 수위가 틀리기 때문에 폭포가 생긴 그렇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미시간이 둘로 나눠지는데 북미시간과 남미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세인 머리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거기가 뭐냐면 스피로의 레이크하고 그다음에 휴런 레이크가 연결되는데요. 네. 근데 물 높이가 차이가 나지만 네. 나이아가라 폭포가 심하진 않아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래피드가 생깁니다. 우리 말로는 빨리 흐르죠. 여울이라고 네. 그러죠. 그렇죠. 여울. 그랜드 래피드. 이런데 네. 래피드예요. 네네. 물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배가 통과를 못해요. 아. 그래서 거기다 뭘 만들었냐면 락을 만들었어요. 락은 수문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수문 두 개를 설치해 놓고선 이제 높은 데서 배가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문을 열어줍니다. 아. 그러면 우선 그 물 높이가 같아지니까 배가 갈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 문을 닫은 다음에 네. 여기서 물을 빼줘요. 네. 어느 정도까지 빼냐면 낮은 수위에 있는 호수의 높이까지 물 높이를 낮춘 거예요. 아하. 그다음에 이 수문을 열면 배가 갈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역으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물을 집어넣어줍니다. 아하.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이게 아이디어구나. 어린아이가 8달 반에 태어나면은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인큐베이터에다가 애를 집어넣지 맞죠, 않습니까? 맞죠. 이게 네. 바로 락이어야겠구나. 그래서 락에다가 이 사람들을 제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저 교회에다 집어넣으면 사회에다 넣어주면은 부모님한테 가면 잘 되겠거니 네. 이건 착각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락이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1년 반, 2년 더 필요하다면 더 오랜 기간을 네. 그 속에서 사회와 교회와 모든 것에 연결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서 네.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예. 그래서 완전한 재활이 그 안에서 가능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먹고 잘 수 있는 퍼실리티를 줘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잡을 줘야 돼요. 네. 이 잡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사람은 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디그니티, 그렇죠. 네. 이 자존감이 일어나서 가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렇죠. 어떤 이 소속감. 정상적인 네네, 소속감도 맞습니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를 해서 돈을 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자존감을 높여주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좋은 직장을 줘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먹고 자는 것을 당분간 주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충분한 잡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네. 좋은 잡을 줄 수 있도록 만들려는 것이죠. 예. 이 얘기를 듣다 보니 이것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 교화, 재활 이런 것들을 감옥에 오래 그냥 묶어둔다고 되는 건 아니고 거기서 릴리즈하면서 어느 단계에 바로 이런 락 시스템이 되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사실 이상의 이 땅에는 어떤 국가도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잘못한 만큼 묶어뒀다가 내보내서 그 이유는 너의 문제로 책임을 안 지는 예, 응. 이건 너의 문제가 되는데 자, 목사님 그렇다면 이 락 미니스트리의 사역은 방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시게 됐으면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모이시게 됐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아, 네. 우리가 시작하는 건 지금 한 사람 네. 나오는 한 사람을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 말씀이 맞는 것이 저희가 네. 캘리포니아에서 발견한 것은 네. 미시간은 집값이 그렇게 안 비쌉니다. 엄청나요. 네. 저는 여기 와서 집 살 생각을 네. 포기했어요. 그렇게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먹고 잘 자리를 마련해 주려니까 하우징 제공이 말도 못합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 문제. 네. 그다음에 그들을 트레인시키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네. 앞으로 우리가 펀드레이징을 잘 아하. 해야 된다는 것은 네. 확실한 것이죠.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에서 교화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교도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교도가 안 됩니다. 맞죠. 네. 그 정부에서 지금 미국에서 한 사람의 재소자를 위해서 1년에 7만 불 이상을 쓰고 있어요.
세금이죠. 네.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그렇죠. 큰 돈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이 67.8%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실패한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돌아갈 제대로 직장 사회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성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기관의 존재 이유로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네. 어떤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이 락 미니스트리가 아까 뭐 제가 드린 질문은 방대해진다라는 이런 약간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었는데 목사님은 현답으로 주셨습니다. 한 명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도 어떤 기도를 하시면서 또 마음을 모으셨을 때는 어떤 비전이 뚜렷하게 서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창립 예배를 준비한다고 하셨는데요. 예. 네. 이게 너무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좀 처음에 걱정을 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그 쓰게 된 것이 한 달 만에 썼습니다. 아, 네.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책을 써본 일이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은퇴한 데다가 더구나 감동이 없으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8월부터 9월 사이 1개월 만에 이 책을 쓸 수가 있었어요. 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그 영감이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주셔가지고 이게 19장으로 돼 있는데 한 달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을 쓸 때도 그랬지만은 락 미니스트리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이제 말씀드리면 네. 그 락이라는 아이디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셔서 만든 것입니다. 네. 근데 그 후에 기도를 이제 많이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락이라는 말, LOCK에 이 LOCK라는 말이 풀어 쓸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풀어 썼더니 무슨 말이 될 수 있냐면 Love of Christ Kingdom. 아, 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 표현이 될 수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Learn on Christ Kingdom. 아하. 하나님의 왕국을 배워야 돼 첫째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 네. 마지막에 Live out Christ Kingdom.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LOCK. 그거 말이 다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락 미니스트리를 세 개의 스테이지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 스테이지가 러브 스테이지. 두 번째가 런 스테이지. 세 번째가 그다음에 리브 네. 스테이지죠. 네. 그 러브 스테이지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제일과 프리즌. 이 캘리포니아의 프리즌이 33군데 정도 있습니다. 한국인 최소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I don't know. 그렇죠. 잘 몰라요. 뭐 숨겨져 있는 것도 많으니까요. 예, 예. 네네. 그런데 이 미국의 그 숫자와 그런 걸 연구를 하면서 캘리포니아가 그 중에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금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7명의 팀이 비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브 스테이지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felt need라고 그러는 네. 거죠. 진짜 need는 복음이 전달되는 거지만 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우선 있겠죠? 외롭기 네.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 네.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돈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spending money를 좀 줘야 돼요. 그 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부모님들과 연결시켜주는 것. 부모님들이 자식을 포기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도 포기하지만 물론이죠. 예, 예. 네. 그래서 이들에게 부모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성경을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디보셔널 북 생명의 삶이라든가 기타의 책들 한글 영어로 들어가 있는 이 책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주고 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 릴레이션십이 빌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올 때까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것이 우리가 리크루트를 합니다. 감옥에 가서 네. 재소자들을 리크루트를 해요. 아,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날 봐라. 내가 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내가 직장도 줄 뿐만 아니라 너를 내가 일꾼으로 채용하고 싶어. 나오면 그게 준비돼 있어. 네. 그것을 전달해 주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소망이 조금이라도 소망이 생기겠네요. 네. 야,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물론 우리가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소망을 주지만은 그들이 나올 때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게 러브 스테이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런 스테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드는 것이 장소를 만들어서 교실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시켜야겠죠. 근데 그걸로 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무기를 줘야 돼요. 그게 job training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모토를 뭘 만들었냐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job training manual을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그 특별히 job training을 충분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어느 잡이라도 핸들할 수 있어야 지금은 됩니다. 지금은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두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잡에 대해서는 지금 그 다음에 걸린 것이 뭐냐면 어떠한 잡을 가질 것인가. 이 대부분의 각각이 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마지막 세 번째 live stage. live stage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잠잘 자리를 줄 뿐만 아니라 직장도 줘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직장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안 쉬울 거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선입관이 먼저 있고 우선 우리가 정부라든가 은행에서는 전과제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잘 갈 수 있는 데가 식당이나 뭐 그런 기타 등등 네, 있는데 노동력이 필요한 곳. 네. 그 오너가 우선 전과자라고는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온 것이 그럼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자. 우리 미니스트리가 사업을 네. 시작하자. 그 제가 이제 요새 생각하는 것이 저는 사업을 세 개를 시작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목회를 17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요새 생각하는 것이 제가 경험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목회한 것에 두 개를 합쳐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는가. 네.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 시작은? 이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연구한 그 비즈니스 마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그러면은 이것을 해서 성공한 데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비즈니스 마들을 저희가 한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LA에서 하고 있는 홈보이라는 데가 있어요. 홈보이. 홈보이. 네. 홈보이 인더스트리즈라고 하는데 그것은 캐톨릭 신부가 시작했습니다. 이 LA의 차이나타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건물에 뭐가 있냐면은 식당과 빵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순전히 갱에서 나온 사람들. 이 LA가 갱 타운 오브 더 월드. 맞죠. 맞죠. 옛날에는 뉴욕이었는데 요즘은 LA가 10만 명이 넘는데요. 제가 너무 아이고야. 놀랐어요. 네네. 근데 이들을 통해 가지고 갱 싸움들이 이 신문에도 나지 않는 갱 싸움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아요. 네. 이 그렉 보일이라는 신부님이 그 사람들의 그 몇 년 사이에 그 장례식을 160몇 명을 했어요. 예.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홈보 인더스트리 시작한 거예요. 네. 갱에서 나오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무조건 받아주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면 이 드럭 리해빌리테이션 프로그램도 돌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잡을 주는 거예요. 빵집, 그 다음에 빵 공장과 식당에서. 식당에서 거의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빵 공장은 굉장히 커요. 네. 빵 공장은 거기에 빵집만 아니라 LA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빵 공장들의 빵 가게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 갱단에서 나오겠다는 사람들은 드럭 테스트만 하고 하루만 드럭 안 했다는 확인만 있으면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네. 이 조직의 특징은 뭐냐? 의미 있습니다. 하루라는 말이. 네, 마음만 먹었으면 된다 이거죠. 마음만 willingness가 제일 그렇죠. 중요해요. 의도만 네. 있으면 받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최소한 미니멈 웨이지를 줍니다. 아. 다른 데 가면은 직업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돈 내고 받아요. 그렇죠. 돈 내고 받아야 돼요. 여기서는 돈을 주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충분한 잡 훈련을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게 1년 반 프로그램입니다. 아.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여기에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잠잘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가 잠잘 자리를 얻어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두 번째 마들이 우리가 찾은 것이 딜랜시 스트리트 파운데이션이라는 조직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미미 실버트라고 하는 29살 된 여자, 단신의 여자예요. 네. 5피트도 안 되는 단신의 네. 여자가 47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 정말 성공적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그렇구나. 저희들이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여섯 명이 가가지고 이틀을 같이 보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미미 실버트가 시작한 거. 미미 실버트라는 사람은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사이콜로지하고 크리미널로지 이 두 가지로 PhD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 예. 그런데 29살 나이 때 자기 아파트에다가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을 집어넣고 같이 살면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이 재단이 지금 베이브리지 바로 밑에 있는데 거기서 그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동시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퍼실리티가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4층 건물인데 자기네들이 지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아, 이 건물을 거기에 가지고. 있는 레지던트들이 네. 배워가면서 그 건물을 줬는데 참 건물 잘 줬어요. 그랬군요. 1, 2층은 사업이에요. 3, 4층은 거짓이. 기숙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20개의 사업이 돌아가고 있어요. 와.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이 특징이 뭐냐면 정부에서 돈 안 받는다. 다른 많은 조직들이 정부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또 어떤 의지에 또 움직이게 되죠. 정부의 컨트롤을 따라야 그렇죠.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아이디어로 하기 위해서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그 저희도 정부 돈을 안 받겠다고 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분들은 도네이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체 운영하는 사업을 통해서 충분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 돌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들은 사업이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충분하게 사업을 줄 수가 있잖아요. 아,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구태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업 직장을 소개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세금 갖다 쓸 필요도 없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성공적으로 움직여가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중에 그 단체의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뭐를 만들었냐면 레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레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여섯 군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LA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 뉴멕시코 몇 군데, 여섯 군데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기네들은 늘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 대신에 자기네 아이디어를 카피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와라. 아하. 그래서 레플리케이션을 또 네. 똑같이 카피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다 줄 테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배우면서 그래요. 이 딜랜시 스트리트 파운데이션의 아이디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 딜랜시 스트리트 파운데이션의 그 오퍼레이팅 프린시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설명할 시간은 지금 없는데 예, 예. 그것이 우리가 이제 배우고 우리가 사용할 중요한 그렇군요. 그 원리가 되는 네. 겁니다. 이것이 한인 재소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네. 세 가지 스테이지 사역이 계속됩니다. 네. 그래서 네. 만나서 러브 스테이지에서 네. 그들을 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인도하는 것 첫째. 근데 이제 그 다음이가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감옥에서 나올 때 그분들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이제 런 스테이지하고 리브 스테이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네.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도미토리, 어떤 기숙사하고 예, 그다음에 사업체가 필요한 겁니다. 네, 저희 락 미니스트리가 이제 곧 창립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지금 1월 20일 날 오후 5시 애나하임에 있는 엠베스터 처치에서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 겸 네. 제가 쓴 이 책 출판 기념 아하. 네,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렇군요. 엠베스터 처치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없었지만 레이창 목사님이라 우리 한인 이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 감옥 사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군요. 계시기 때문에 네네. 우리 지금 The Lock Ministry의 그 목사님도 이사로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이 창립 예배를 하신 이후에는 이제 정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될 텐데 1월 20일 많은 또 기대치를 갖게 되고 앞으로 이 락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우리 한인 재소자들에 대한 새 꿈을 주는 일에 또 많은 도움과 기도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자막을 통해서 연락처랑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겠지만 목사님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동역자들이죠. 네. 비지팅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필요치는 않아요. 근데 그 후에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재소자들이 나왔을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나왔을 때 이 사업을 시작해서 그들에게 잡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잡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네, 네. 이미 사업을 해봤고 또한 사업에서 기술을 다뤘던 사람들에게 네. 기술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 네, 네. 그리고 이 재활을 위해서 재활 프로그램을 도와줄 수 있는 이 심리학자라든가 의사 선생님 이런 분들도 필요하겠죠. 네. 뿐만 아니라 물론 펀드레이징 하는데 지금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동역자들이 필요한 네. 겁니다. 그렇군요. 자,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옮겨갈 때는 즉 인생의 어떤 패턴이 바뀔 때는 어떤 거쳐가야 되는 그 과정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우리 목사님 말씀에 락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삶도 그렇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과거를 뒤로 하고 앞으로 갈 때에 양육과 이 멘토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죠. 새 삶을 살아가는 일에 분명히 재소자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필요하며 또 동시에 이것의 공통적인 어떤 마음들을 모으시고 새 비전을 가지고 새 꿈을 펼치려고 하시는 락 미니스트리 정말 귀한 사역이 되리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사실 각 가정마다 보면 이런 아픔들을 갖고 있지만 자녀들이 감옥에 가 있거나 하는 그런 아픔들을 드러내놓지 못하고 마음의 아픔으로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연락드리면 되겠죠. 목사님? 물론이죠. 네. 네. 오늘 귀한 말씀은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렇습니다. CHTV 오늘 초대석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억눌림이 있다가 자유를 얻었었을 때도 분명히 교육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뿐더러 여전한 소망은 우리가 놓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함께 갖게 됩니다. CHTV 초대석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본 방송 지상파 채널 CHTV 56.9에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